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104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12세대가 계획관리 지역에 지어져 있는데요. 대지 150평에 실내 75평을 사용하는 아주 넓게 지어진 집입니다. 1층은 황토방, 2층에는 대형 선룸이 있어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시기에도 참 좋은 집이고요. 도시가스와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기반시설 또한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량 5분 거리에 성남 이철로를 이용하는 104IC, 그리고 대형 마트 이용 가능하고요. 차량 5분에서 10분 거리에는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와 이천 시내까지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 12세대 신축주택 세대별 분양 가격은 7억 9천만 원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확인해 주시고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신 후에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대 거주하시기에 좋은 이천시 104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이제 외부와 내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외부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 이상 넓게 나와 있고요. 차량 통행이 수월합니다. 총 12세대가 지어지는데요. 제 옆으로는 모델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델하우스 보시면 이렇게 외부에 흰색 펜스까지 모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제 옆으로는 지상주차 세대 그리고 벙커주차 세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분양가격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리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세대들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외관 보시면 이렇게 잔디마당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물은 화강암 대리석에 지붕은 스페니쉬 기아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또 잔디마당도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흰색 펜스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돌도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세네 계단 정도 올라오시면 우리 집 잔디마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포함 150평에 알당만 13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제외하고 앞쪽의 마당도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반려견 있으신 분들, 어린 자녀분들과 거주하시는 분들 충분하게 마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앞쪽으로는 이렇게 석재 데크로 처리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집으로 바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는 거실 앞쪽에서 나오는 공간이고요. 바로 옆으로는 아직 마감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용도실 겸 세탁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이쪽에 문을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용도실은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넓은 모습이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쪽 공간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놓기에도 수월하고요. 따로 처마 시공하셔서 비 들이치지 않게 시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는 샘플하우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니까 굉장히 층고가 높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현관은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모던한 모습인데요. 천장에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으로는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주셨네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을 해주셨고요. 제 왼편으로는 신발장 4칸에 띄움 시공 아래 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이트 톤의 골드 컬러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문 열고 안으로 가겠습니다. 1층은 약 34평으로 거실, 주방, 그리고 멋진 황토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고요.
거실이 앞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스키플로 구조로 두 계단 정도 내려오는 구조네요.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입니다. 거실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네요. 천정으로 보시면 우물형으로 조금 더 높이감을 주었고요. 멋진 샹들리에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벽면과 바닥으로 모두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늑하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고요. 제 뒤편으로는 커다랗게 창호 시공되어 있는데요. 창호 기준으로 남향 배치되어 있습니다. 커튼이 가려 있어서 멋진 마당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잔디마당 펼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개방감 좋은 이중 창호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제 왼편으로는 TV 놓는 자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앞쪽으로는 소파, 4인에서 5, 6인까지도 충분하게 두실 수 있습니다. 천정 보니까 따로 시스템 에어컨은 없는데요. 가지고 계신 에어컨 그대로 가져오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볼 텐데요. 두 계단 정도 올라가서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간살 모양의 인테리어로 공간 분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주방 또한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왔죠? D자형 구조로 주방 동선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워낙에 공간이 넓어서 조명 아래로 식탁 두시기 좋습니다. 동선은 제 뒤편에 냉장고 자리 한 대, 그리고 네이비톤 주방 가구들이 준비된 모습이고요. 벽면으로는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데 따로 상부장을 두지는 않으셨고요. 아래 하부장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앞쪽에 싱크볼과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뒤로는 하츠 제품의 후드, 그리고 3구 인덕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동선 자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전자제품 놓으실 수 있고요. 아래는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밥솥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식탁 자리 놓지 않으셔도 여기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끓는 전골냄비 바로 드실 수 있게 2구 전기 쿡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 앞쪽으로는 다용도실 안내해 드릴게요. 다른 곳에 비해서 다용도실도 굉장히 넉넉하네요. 제 바로 앞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두실 수 있고요. 옆으로는 보조 주방 겸 애벌빨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싱크볼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하부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준공 이후에 따로 문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벽면으로도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물 청소하시기 좋도록 타일 시공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모두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맞은편에 위치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 방의 모습인데요. 침대와 붙박이장까지 넣어두고도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이 방을 내어주셔도 좋은데요. 가장 좋은 점이 황토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면 모두 황토벽돌, 바닥까지 황토 구들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정도 보시면 이렇게 목공 시공되어 있어서 나무 내용도 물씬 느껴집니다. 방에는 바로 옆에 욕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샤워하시기 좋도록 샤워기와 그리고 세면대, 비데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1층 방 옆으로는 공용 화장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손님들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지만 간단하게 샤워도 하실 수 있게 샤워기, 그리고 위생 도기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또 옆으로는 환기창까지 있어서 샤워하신 후에 열어두셔도 됩니다. 공용 욕실 옆으로는 여유 공간이 남는데요. 이렇게 하부장을 짜주어서 물건 수납하기도 좋고요. 아이들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놓아두시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난간은 튼튼하게 철제 난간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멀바우, 집성목의 계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따라서 올라와 봤는데요. 2층은 약 40평으로 거실과 대형 선룸, 방 3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올라와 있는 여기 이곳이 2층의 거실인데요.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어서 가족분들 모여서 영화 관람하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또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경사도 있게 지어주었고요. 천정이 높다 보니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에 이어서는 멋진 대형 선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보시는 곳이 대형 선룸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가족실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은데요. 천정 보시면 이렇게 하늘창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붕 모양 그대로 살려 있고요. 또 조명과 벽면으로는 편백나무는 아니고요. 일반 목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강마루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샘플하우스라서 아직 이런 부분은 마감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양쪽으로 모두 나 있고요. 열어두시면 시원한 바람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이 집에서는 정말 이곳이 매력 포인트인데요. 전체 통유리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고 탁 트인 모습이고요. 환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한쪽 라인으로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꾸며진 것처럼 음악실 또는 취미가 있으신 분은 미술실 또 다양하게 작업실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친구분들 오셨을 때 와인 한잔 하시기 정말 좋겠죠? 또 옆으로는 보조 주방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쿡탑 두시고 조리도 가능하고요. 싱크볼과 아래 하부장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침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방 먼저 보실 텐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제 목소리가 울릴 정도입니다. 천정과 벽면은 실크벽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따로 에어컨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침대와 다양한 붙박이 가구 두셔도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방 옆으로는 공용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이 집은 공간 공간이 다들 넓은데요. 욕실마저도 대형 사이즈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이 여기 라인까지는 편백 사우나실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샤워기가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면대와 비데 들어가 있고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옆 공간은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물건 두시기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안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위치한 침실입니다. 안방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침대와 그리고 다양한 가구 두셔도 좋고요. 붙박이장은 제 뒤쪽으로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칸짜리 장인데요. 추가 드레스룸을 원하신다면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벽면을 이용해서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됩니다. 침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까지도 충분하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 공간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바로 원형 계단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다락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천정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락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 키가 165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아래 부분은 꺾어지는 쪽이라서 차라리 장을 이용해서 모든 잔짐들 수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천정으로는 하늘창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하늘에 별빛도 볼 수 있겠죠? 채광이 쏟아지기 때문에 다락방이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해드렸는데요. 대형 선룸과 1층 황토방이 정말 매력적인 집입니다. 방 4개,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시기 좋은 주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